하늘에 이와 같이 별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이런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올린 분이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정확히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히 별과 같지는 않더라도 별의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현재 키네마스터를 띄웁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데에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키네마스터입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제가 여기 프로젝터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프로젝터인데, 자,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현재 밤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젊은 두 연인이 걸어가면서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게 이렇게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한 효과는, 자, 여기서 그런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효과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있죠? 스티커의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글자를 터치하면 뜨지 않아요. 스티커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받아놓은 트윙클이라는 게 있어요. 트윙클. 스티커의 트윙클. 지금 현재 이 SS도어에 약한 2,000개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여러 가지 그 SS도어에. 이 찾기가 힘들어요. 일단 트윙클 효과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윙클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윙클을 다운받았으면 이와 같이 트윙클이, 스티커에 트윙클이 보이겠죠. 제가 트윙클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트윙클은, 우리 이제 어릴 때에도 트윙클 리틀 스타 이렇게 노래가 있더니 반짝반짝 뭐 빛나는 별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그 트윙클입니다. 여기에서 별이 효과가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툭 선택했어요. 그 화면에 보세요, 그러면.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트윙클이 왔어요. 이걸 조금 이렇게 크면은 줄이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줄였어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 위에 오른쪽에 뿌 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고서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그럼 이런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그냥 밤하늘이 현재 이 부분만 반짝거리진 안 되겠죠? 이쪽에 이 공간에서도 반짝거리게 됐죠? 그래서 일단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의 이 트윙클 스티커를 자, 이거 원하는 만큼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길게 늘립니다. 그 다음 동영상에도 제가 늘려보겠어요, 여기까지. 이거 늘린 다음에 자기가 반짝거리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길만큼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럼 이 가면은 이렇게 계속 반짝하겠죠? 요걸 타임라인이 트윙클, 이 반짝이는 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별을 넣어야 되니까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는 왼쪽 상단에 점 3개 있죠? 3점. 3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면 복사가 있죠? 복사 이것을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 그러면은 타임라인에 보면 이와 같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트윙클이. 그래서 화면에서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복사를 합니다. 또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트윙크를 눌러서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늘을 이렇게 메우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길게 누워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프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별이 반짝반짝하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하늘에 별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도 하나 복사를 더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넣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보면은 이거는 요 별이 여기는 요 화면에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또 조절하면 됩니다. 또세 번째 옷은 사람을 가리니까 여기 옆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조금 줄이고요. 두 번째 것은 조금 옆으로 빼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것도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요. 아래쪽에도 별을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겠죠. 아래쪽에도. 이와 같이 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윙클은 스티커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레이어 여기에서 그 트윙클을 구하려면은 요 SS도 아이콘이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 요 아이콘 있죠. 원에 하트가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그 여기에 여러 가지 그이또이 장르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콘 속에 요 아이콘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터치한 상태에서 보면은 요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것은 스티커다 이렇게 써놨어요. 스티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 요걸 터치하면은 제가 현재 요걸 터치했어요. 화면은 여기에 장면 재난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다 무엇인지는 요 위에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 다시 이걸 여기 왔습니다. 스티커를 터치하니까 스티커가 나왔어요. 스티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 분야가 아까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특수 효과로 갑니다. 특수 효과. 특수 효과를 터치합니다. 특수 효과를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트윙크를 찾아야 됩니다. 별 비슷한 것이 효과가 굉장히 많아 있어요, 이게.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예, 다시요. 특수 효과에서 다시요. 여기서 특수 효과에서 위로 살짝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면은, 아까 특수 효과가 있었죠. 아, 여기, 특수 효과에서 여기 트윙클 있었죠. 자, 여기 트윙클 보이죠? 트윙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 부분이, 전 이미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만약 설치 안 했다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그럼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터치해봅니다. 그럼 밤하늘의 별이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면은, 자, 다운이 끝나면 제 위에 왼쪽 상단에 X가 있죠. X를 눌러서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스티커 이것을 터치하면은 스티커를 터치하면은
여아치 트윙클이 제일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트윙클을 퇴출하면은 여아치 여러 가지 별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면은 여아치 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밤하늘의 별빛을 별을 보이게 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